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할 때 리브가가 뭐요? 들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기서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들었다는 말은 부부간에 의논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늘 내가 이제 이삭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때까지는 그 형제에게 그 쌍둥이에게 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를 안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둘이한테는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돼. 언젠가는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언젠가는 이렇게 됐었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왜 안 했을까? 근데 그동안 이렇게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장이나 하고 이제 그런 쪽을 훨씬 더 좋아하고 야곱은 생각을 깊이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배우고 근데 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면 놀기만 좋아하고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고 이제 부부는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두 부부가 가장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한때는 때가 오면 어떻게 밝혀질 수밖에 없잖아. 어쨌든 이 부분은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순리대로 생각을 하면 야곱이 속았을 리가 없는 거죠. 즉,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두 부부는 그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계속 축복을 늦출 수는 없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여보 이제는 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 둘이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 왜? 에서는 야생이야.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 어떡해. 그렇죠. 참 이게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부는 자, 우리 내일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야곱을 축복을 하려면 에서가 있을 때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해 오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일단 에서를 내어 보내놓고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잘 지금 이번 시간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래서 듣고 이제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작을 시작해야 돼. 그렇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꼭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무슨 말? 즉, 그 남편, 이삭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 가서 사냥해서 잡아와서 별미를 맛있게 해서 주면 그걸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뭐,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왜 야곱에게 이 말을 그대로 반복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축복을 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네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하셨다. 그러면 야곱은 속으로,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 말은 뭐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진짜 뜻이 아니다. 너희 형 에서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을 세워야지, 맛있는 걸 해드리고 그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이라는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형은 이런 면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아니잖냐. 그래서 이제 그런 암시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제 생각이 맞는지 이제 봅시다. 그렇게 그런 적 내 아들 야곱 내 아들아. 자, 누구 말을 따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한 말은 그거는 빈말이었다. 그거는 진짜, 형 에서가 에서에게 정식으로 축복을 준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말을 따라라. 내가 하는 방법이 있다.
엄마 리브가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해라. 대로 가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은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자,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서가 나가서 지가 잡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가 요리를 해서 지가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하면 뭐예요? 야곱은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렇죠? 없고 이제 엄마가 다 요리를 해서 야곱은 그냥 들고만 가서 아빠한테 가져만 가면 돼. 차이가 뭐예요?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갖고 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들고 우린 들어가면 돼.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축복을 받는 방법과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는 이제 내 말대로 해. 너는 축복을 너 형처럼 받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잡수게 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참 깊은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털이 없고 그냥 뭐요? 맨질맨질한 여자 같은 남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만져보고 너는 야곱이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제 이 피부 얘기를 해, 피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염소를. 엄마는 그래, 네가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 달라고 나면 아버지가 너에게 받을 저주는 다 내가 대신 받겠다.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지. 우리는 사실상 구원을 받을 만큼 착해져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공로만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 네가 가진 게 뭐냐? 가져온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변한 게 있어? 너 좀 착해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물어본단 말이야. 왜? 내가 죄인으로서 받을 벌은, 저주는 누가 받아줬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대신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받아야 될 저주는 누가 받은 거다? 예, 예수님이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동안 성경 공부를 어떻게 착실하게 시킨 거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만들어 주는 이거 들고 가면 돼. 그러면 이삭이 그 차이를 알까 모를까? 아들이 직접 잡아가지고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야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그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요거는 무슨 고기? 염소고기예요. 염소고기는 맨날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맨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그 동네 생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남편으로서 자기 마누라 맛을 알아 몰라. 아주 평생 그거 마누라가 요리한 거를 먹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마누라가 해주는 음식 맛을 남편은 뭐요? 아, 잘 아는 거지. 보세요. 근데 요거 염소고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에서가 나가서 잡는 고기는 뭘까? 염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염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지금은 염소고기라는 것을 익숙한, 많이 먹어본 염소고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집 자기에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이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옷을 입히는데 누구의 옷을 입혔다? 에서의 옷을 입혔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창세기와 성경 전체에서 옷을 입힌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그럼 옷을 입힌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옷을 입히는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양이 죽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도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죽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3장 공부를 따로 안 해서 좀 그런데 일단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 너희들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너는 흙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죄의 결과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제가 강의를 한번 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내 머리는 뱀의 머리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뱀은 뱀이 아니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본질이 뭐예요? 뱀이 뭐를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조건적 사랑은 박살난다. 그래서 그 죄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 사단의 생각은 이제 박살나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십자가의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희는 일단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그러나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가 나중에 나를 와서 어떻게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담과 이브가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이 증거를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증거를 못 찾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무리 봐도, 아담과 이브가
그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예언, 그 구원의 예언을 받아들였을까? 아무리 봐도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아. 자,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금방 말씀하신 게 들었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면, 무슨 행동으로 어떤 표시가 나타나겠죠. 가죽옷을 입었죠. 에? 예, 가만 계세요. 가죽옷은 내가 믿어야 입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예. 자, 아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죄의 결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꿔버려. 바꾸면서, 이분은, 하와라는 이분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 이분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자야. 그냥 여자야. 그런데 예수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 후손이라는 예언을 하셔서 약속을 하잖아. 그러면 그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담이, 여보, 당신 이브로 이름 바꾸자.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이브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말은 좀, 이제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살아있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영생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죄를 얘들은 아담과 이분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이제 지금 무슨 자가 돼버렸어? 죽은 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구원을 장차 오심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주시러 왔어? 생명을 주시러 왔지. 그래서 모든 산자의 생명을 받으면 영생하는 자가 되지.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그게 이브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예. 네. 근데, 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왜 그걸 모르고 지금 그래서 신학자들,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성경에. 근데 이 이름 바꾼 것이 증거인 줄을,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아담과 이브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쫓겨났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죠. 구원 못 받고.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이름, 왜 이름을, 갑자기 이름을 바꿔? 그거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가 와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아담과 이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 아담이 당신 이름 바꾸자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여자야. 당신으로부터, 여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서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꾼 거라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한 줄 한 줄 속에 있는 그 단어 한 개 한 개마다 다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 특히 창세기는 그래요. 특히. 그래서 그는 모든 생명을, 영생을 받은 자의 어머니가 되더라. 자. 그래서, 오, 이제 하나님이 이 이름 바꾸는 거를 들으시고, 아, 얘들이 믿음으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다음 단계. 그래, 너희들은 믿으니까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고 너희는 믿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이 죄가 배어 있는 육신 때문에 진짜 의인은 아니지만은 네 믿음을 보고 나는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의롭지는 않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조건적 본성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이제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너희들 육신은 아직도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너희들 마음 속에 성령을 받았잖아. 아, 그 성령을 보고 나는 너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겠다. 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의롭다.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응? 네, 양을 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야, 옷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옷을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본성은 아직도 안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그래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다고 내가 여겨주마.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의롭다고 어떻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말이야. 어려운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존재로 내가 여겨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심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속은 아직도 본성은 안의롭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게,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받아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 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입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의의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우리처럼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의 옷을 받아 입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옷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실제로는 의롭게 된 거? 아니요, 아직도. 자, 요거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에서의 형 에서의 옷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삭이 뭐를 만져보고 옷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팔을 만져 손을 맞네. 여기다가 이제 양 가죽을 새끼 양 가죽을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야곱이지만, 아, 에서구나. 그러니까, 에? 그렇지, 에서. 그건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 그래서, 자, 여겨주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야곱이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도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원칙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도 야곱이 에서라고 취급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오,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신학적, 가장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이 얘기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고 아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롭잖아.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신부터 더 내 자신부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근데 보면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의인은 뭐요? 네.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아직도 그 이쁜 여학생이 지나간다고 물을 한 번 더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고 나는 그것을 그 가죽옷을 받아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라는 믿음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지금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는 선이 뭐냐 악이 뭐냐 하는 것을 누구식대로 아는 거요? 율법식으로 사단식으로 아는 거야. 그렇죠? 이제 뭐요?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혼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왜? 우리는 하나님 말 안 듣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숨자. 그래서 숨었잖아. 그리고 또 보니 뭐요? 우리가 벌거벗었어. 이게 뭐야? 하고 치마. 이게 다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대로 돼버린 거예요. 왜? 말 안 들었으면 벌 받는 게 맞아. 이런 우리 몸에 뭐 이런 좀 창피한 부분을 가려야 돼. 이런 사단의 기준에 빠져들어가 버렸다. 그것은 진짜 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우리가 말 안 듣고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죄로부터. 그것이 이제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선이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일단 따먹고 난 뒤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기준. 사단이 말 잘 들으면 착하고 말 안 들으면 악하고 이제 그 기준이 그래야만 선과 악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하는 말, 구약에서부터 나오잖아. 창세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리고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생명책 보면 창세 전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 가지고 구원할 것이다라고 또 약속을 하잖아. 죄 지었는데 벌도 안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와 이것이 진짜 선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렇죠. 와 사단의 선은 선과 악,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이 다르다는 것을 뭐예요?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사단이 말하는 선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반복해서 하는 얘기. 사단의 선과 악과 우리의 선과 악은 동일해. 아시겠죠? 뭐가 동일해요? 한 시간 일한 놈은 한 시간 만 원만 줘야 되는 게 선이야. 한 시간 일했는데도,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야, 그거는 선한 게 아니야. 그게 우리들의 선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한 시간만 일해도, 그래, 너 일 열심히 했다. 그래도 네 식구를 먹여 살리면 그래도 하루에 10만 원은 있어야지. 라고 10만 원을 탁 줄 때 천국에서
천국의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와,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이 보면 뭐요?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변질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변질이 본래대로 드디어 변질됐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선의로 드디어. 왜? 지금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지도 않았어. 응.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자기, 죽은 자기들. 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자기들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결과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당신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 여자의 후손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의 모든 율법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다? 뭐를 약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모든 율법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 제가 강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죄 지기 때문에. 그건 창세 전부터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이 얘기가 되는데, 자 보세요. 곧 창세 전에, 네, 우리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다시 볼 때 창세기도 다시 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구원은 아 십자가가 있고 나서부터 구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도 계획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네, 십자가가 있기 전에도 자 모세도 예수님을 믿었고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고 모든 선지자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윗의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이 살아가다가 만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를 믿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시면 율법이고 뭐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선지자를 다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그렇게 책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창세기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이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도 뭐를 잡아요? 양을 잡아.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혀.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었던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아들을 죽여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다면 그거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드디어 서기 30년에 AD 30년에 드디어 오신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십자가가 있었을 때 그때 번쩍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지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천년 동안에 이미 그게 이제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전쟁은 옛날에 일어났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았지. 예.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몇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죄를 범했소? 와, 그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잖아.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왜 살았죠? 다윗은 왜 살았죠? 다윗은 왜 돌에 맞아서 안 죽었어? 그럼 하나님은 다윗만 특별히 봐줬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 다윗이 그 사건으로 그 범죄로 안 죽은 이유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장녀를 잡아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회개도 안 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없어. 그런데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나는 가서 가. 나는 오늘 살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들고 왔던 돌을 놓고 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가 그 여자 보고 자 너는 구원 받았어. 가라. 그건 왜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어? 다윗은 나를 믿었다. 왜? 나가 누군데? 내가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죽음을 대신 죽어 주기 위해서 드디어 왔다. 그래서 근데 다윗은 그런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야곱에게 입히고 자 이제 의의 옷을 입혔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짜서 그렇게 실행에 옮겼었다. 이제 그래서 리브가도 리브가와 이삭도 뭐예요? 이제 이대로 하나님의 축복 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축복받는 거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온 식구가 다 에서의 뒤통수를 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야곱 쪽에서 볼 때도 형님은 장자권 뭐 중요해 안 해? 안 해. 벌써 자기한테 팔았어 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대로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올게요. 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새끼의 가죽 털이 염소 털은 좀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냥 새끼의 가죽을 가죽은 털이 좀 사람 털 같이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에 입히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는 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 자신은 아직도 본성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본성을 가려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에서 목소리하고 야곱 목소리를 구별할 수, 이삭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물어요. 야곱한테. 아시겠죠? 그런 이삭이에요. 즉, 이삭은 목소리는 분명히 구별하면서도 야곱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누구냐?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자, 나는 그럼 여기서는 목소리를 구별할 수, 이삭이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삭이 이렇게 야곱한테 질문했다는 것은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졌어.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왜? 맏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어. 근데 야곱은 우리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알 텐데 제가 이삭 끝에서 뭐
어쨌을까? 너 야곱인데 왜 왔어?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도 아버지가 자기 목소리를 알고 지금 현재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손자를 만난 할머니가 이게 누구? 아, 네가 누구? 예, 네. 그거하고는 조금, 예, 네. 그건. 아담아 네가 어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야곱, 이삭은 뭐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에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구원의 경륜을 포함해서 얘기하면 나는 의인이 아니잖아. 우린 지금 구원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아직도 의인이 아니잖아. 지금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당신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이지.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지. 예. 네. 그렇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나는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얘기는 엉망진창이에요. 뭐 다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을 적용시켜야만 이 대화가 성경에서 그 결국 모든 구원은 예수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대로 그 진실을 캐지 않고 대화 내용을 사실대로만 보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야.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뭐 네가 누구냐 이래서 하고 뭐 뭐야 이거.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뭐 전부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원칙을 적용해서 풀어가야, 이야, 이게 십자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순 거짓말이야. 지가 사냥하긴 뭘 사냥해. 그렇죠. 이 얘기는 이거는 쓰레기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야곱도 완전 거짓말쟁이고, 그렇죠. 이삭도 거짓말쟁이요, 아니요? 니가 누구냐? 이래서 목소리 다 알아들어 놓고.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이 핵심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핵심이다. 그 십자가의 원칙을 모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대화야. 자, 마음껏 축복하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했느냐?
속히 사냐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주 순조롭게 나로 그 이 동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나가니까 바로 막 사슴이 이게 사슴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슴 고기가 나와. 금방 나타나서 금방 잡아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해 왔습니다. 순 거짓말이지. 거짓말의 연속이야.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죠? 왜 만져봐야 되겠다고요?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만지며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야곱인 줄 알았죠. 알아놓고 누구냐고 묻고 이거는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야. 이거는 야곱이나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적용시켜야 우리는 의인이 되지도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의인이냐 물으면 이삭은 뭐라? 예, 의인입니다. 네가 왜 의인인데? 너 본성은 계속 똑같은 본성 아니야? 그럼 아하,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의인이면 내가 믿음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죠. 내가 진짜 의인이면 내가 의인으로 의인인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의인 아닌 것이 즉 에서 아닌 것이 에서라고 믿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에서로 여겨주겠다는 얘기. 진짜 내가 음성 보니까 에서는 아니지만 본성을 보니까 아직 의인은 아니지만 네가 그 예수 내 아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여겨 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알면 이 대화가 아 이게 이런 대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손이 형 즉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 여기 또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희한한 말이나. 이때까지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은? 분별했잖아요. 목소리도 분별하고. 그리고 얘가 야곱이라는 것도 뭐예요? 분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다니. 참, 이것도 놀라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직도 부활해서 재창조되어 천사와 동등하게 된 존재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우리 아직 의인이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옷만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진짜 의인으로 보시니까 아직도 의인인지 의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할 수 없으실 정도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자 이게 틀림없이 예수가 아니야.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옷 입고 있고 이제 나는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옷 입은 것으로 형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애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별하면서도 진짜 애서라고 쳐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속은 것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 야곱인 줄로 뻔히 알면서도 자꾸 애서로 자기 마다리들인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걸 자꾸 확실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속아준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뭘 속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본성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너는 의인이야. 알겠지? 너는 의인으로 생각해. 믿어. 의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힘이야. 아시겠죠? 자, 털이 있으므로.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털옷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 인정해 주고 나면 진짜인지 아직도 인정해 주는 건지 그걸 분별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 중에 하나처럼 뭐요?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 믿음을 보고 가죽옷을 입은 걸 보고. 사실은 뭐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될 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이제 네가 참 내 아들 애서냐? 참 내 아들 애서냐? 너 아니잖아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참 내 아들 됐으냐? 그러면 거기서 야곱이 참 진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십자가의 원칙은 아니지. 맞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인 맞습니다.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그러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테스트가 통과한 거야. 그래 너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맏아들이 되었다고 어떻게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 여기서 사냥한 고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 가져오너라, bring it near to me, and I will eat my son's, 이렇게 보면, venison 그랬죠, 그렇죠? venison. 이 venison은 사슴고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 나는 네가 가져온 사슴고기를 먹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죠. 그렇죠. 염소 고기죠. 그러니까 사슴이 사슴 고기가 아니라도 뭐요? 사슴 고기로 치고 먹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에스 같으면 무슨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사슴 고기를 가져온 거지. 근데 네가 염소 고기를 가져와도 나는 사슴 고기로 치고 먹겠다는 거야. 그만큼 나는 야곱아, 내 아들 야곱아, 나는 너를 장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장자로 여기겠다. 네. 네. 그만큼, 와, 이거 참 통쾌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야곱이 가서 가까이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무엇을 맞고? 옷입니다. 옷은 누구의 옷이요? 에서의 옷이요. 에서의 옷에서는 누구 냄새가 날까? 에서 냄새가 나. 그래서 그거를 야곱이 입었어. 그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은 내 옷이 아니다. 이상구의 옷이 아니라 누구의 옷이야?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그 예수님의 옷에서 나는 예수 자기 아들 예수의 향취를 맡고 이 이상구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으로. 그 옷은 하나님 것이 내 옷이 아니라고.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입은 것밖에 없는 그 상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며 사냥터로부터 돌아왔어. 자, 이것은 이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서는 이게 이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에서 아마 이삭과 그 리브가는 그 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야. 특히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런 일을 벌려놨으니,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것을 발견하면 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부모들로서 아빠 엄마로서는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 순간이야말로 이게 해결하기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 인간적인 문제가 뭐예요? 심각하게 닥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이삭은 지금 드디어 뭐예요? 올 것이 온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장자인데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순간이 왔어. 자, 그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갔어요.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셔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모른 척해. 목소리 들으면 알아 몰라.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이 순간이 지금 에서가 어떻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자, 지금 내한테 고기 갖다 주고 내가 먹고 축복했는데 그럼 걔는 누구냐? 이삭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이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당한 척, 속임을 당한 척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왜? 그 이유는 뭐게? 아들이, 만약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 줄 알면서 야곱한테 줬다. 너는 안 돼. 이러면, 이거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야곱한테 속은 척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저 에서의 그 상처를 더 크게 하지 않도록 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이 얼마나 막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거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배신한 건 아니야. 내가 속아서 야곱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야곱한테 이미 축복했으니 그 축복은 야곱이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그래서 네가 오기 전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그 야곱이 반드시 뭐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뭐 내가 속아서 복 줬지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와서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그런데 할 수 없다. 그 복을 나는 취소할 수 없으니 어떡하랴. 그랬더니 에서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 새끼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자식이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거 이제 이런 인간이 에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야곱이 전에 속였어? 지가 장자권은 뭐야? 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놓고 나를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빼앗아. 이런 인간이다, 이 말이야,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어나갈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자, 누구에게 이거는? 내가 야곱을 너의 네가 섬겨야 될 주인으로 세웠다. 그건 누구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 거죠. 주로 세웠고,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 에서야. 내가 너에게 또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이미 엎질러진 뭐요? 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삭은 둘러대는 겁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서 우는 이 순간에 이삭과 리브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자, 이삭은 에서에게 돌아가는 복인데 이게 뭐예요? 네가 살 곳은, 사는 곳은, 너의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뭐예요? 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다. 이제 에서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맨날 뭐 사냥만 하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지역은 밤에 이슬이라도 내려줘야 돼. 그래야 땅이 적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데 네가 앞으로 차지하고 살 땅은 척박하고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을 곳에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뭐요? 그대로를 이삭은 에서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이 주먹 믿고 살 것이다. 무력 칼, 그렇죠. 그리고 네 아우 야곱을 뭐요? 섬기게 될 것이고.
야곱을 섬긴다는 말은 그 뭐냐면 먼 장래일을 얘기하니까 야곱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그렇죠? 그럼 에서의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것이 싫다면 너는 무력으로서 어떻게 아, 난 싫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대적하고 이제 그런 장래가 그럴 것이다라고. 자, 그랬더니 에서는 심중에 이르기를 지금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이 끝나면 내가 야곱 죽여버릴 거야. 이래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들림에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분리하니 아들아 너는 도망을 가라. 차, 이래가지고 지금 졸지에 이삭과 리브가는 뭐예요? 아들 둘이를 다 잃어버리게 됐대. 에서는 뭐 이놈의 새끼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어떻게 도망을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이 경로해서 이런 현상, 현실을 만든다 이 말이야. 드디어 이삭은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여기 리브가가 이제 남편한테 불평하는 얘기로서 끝나요. 이삭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죽고 싶다. 응. 왜? 왜? 햇사람의 딸이란 말은 에서가 누구한테 장가를 갔다? 이방인 햇사람. 그러니까 에서는 뭐 이방인이고 뭐고 막 기분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햇사람을 완전 이방인한테 장가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 이게 교육도 잘 안 된 이 못된 것들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죠. 자, 그만큼 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측한 대로. 그리고 야곱은 결국은 뭐예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서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드디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야곱, 그런 곤욕을 치르고 그 결과로 우리라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들을 탄생시켰고 우리는 드디어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결국 이제 재창조를 받아서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는 뭐예요? 없어졌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처럼 뭐예요? 의인이 의인으로 재창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다시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런 죄가 이제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생명의 영생의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사는 우리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와, 시간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간의 조건적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회개도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창세 전부터 이미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철저히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들은 의인이야 내 눈에는 너희들이 의인으로 보여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앞으로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생기를 받으며 우리가 병에 걸려도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진리,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를 알았을 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치유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계속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